이제 그래도 우리는 일주보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일주부터 한번 가보죠. 우리가 참나 안에 들어앉으면 일주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성에 들어앉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양심 안에서 하나가 되고 불성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냐면 개인마다 신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식견이 다르면요. 이 모여가지고 다양함은 있는데 하나로 꿰지진 않아요. 우리가 보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들려면 항상 이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조직의 원상입니다. 정치의 원상이에요. 이게 홍범구주 할때 제가 다 그려드렸어요. 원상. 이거를 동양에서는 대대로 황극이라 그래요. 꼭대기. 이건 태극. 우주가 나온 꼭대기. 무극. 이 자체는 극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음양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태극이에요. 여기서 우주가 나오니까. 근데 우주를 내기만 하겠어요? 경영까지 하죠. 무극. 그냥 이 자체, 하느님 그 자체. 어떤 극도 없습니다. 하느님 자체는. 근데 우주를 낳는 하느님은 음양을 품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극은 이렇게 그리는 거. 삼태극도 마찬가지고요. 세수로 그려도 마찬가지. 근데 그 태극, 삼태극이 우주를 경영할 때는 황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황극은요, 벌써 인간이 아니에요. 일단 이 차원에서 황극은. 무극, 태극, 황극할 때 황극은 인간이 아닙니다. 신을 말해요. 신의 새 모습이에요. 신의 새 모습으로서 황극이 있어요. 우주를 경영합니다. 인류 자체도 경영해요, 우주가.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경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인간 중에 황극이 등장한다는 건요. 사람은, 동양 철학에서 사람은 동물, 식물의 대표 주자죠. 하나입니다. 생명체는 하나예요. 이 중에 대표 주자로서 사람이 황극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도 쓰는 거예요, 이분한테. 자, 보세요. 동양 철학에서, 제 천부경 강의에서 들으셨죠. 하늘, 이 태극입니다. 태극에서 하늘이, 둥그런 하늘이 나오고 공간이 나와요. 땅, 네모나타는 건요, 별들이 네모나타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을 갖춘 물질이 등장하는 3차원 공간들이 등장해요. 이제 시간까지 하면 4차원 공간이 등장하는데, 이런 3차원 물질, 입체물을 지금 동서남북이 있다고 사각형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체들은 이 삼각형들이 상징합니다. 자, 머리를 위로, 영을 위로 쳐들고 있는 거, 사람. 머리를 아래로 쳐박고 있는 거, 식물. 옆으로 하고 있는 거, 동물. 연예인들도 하고 있는 무슨 생명 무슨 그림 있던데, 상징. 보세요? 모르세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머리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죠. 이렇게 쳐박혀 있으면 식물이죠. 이렇게 있으면요. 물고기나 새죠. 이렇게 있으면 네발 달린 짐승이죠. 저는 각골문으로 그린 거고요. 이런 유사한 그림 그려가지고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막 문신도 하고 이렇게 알리고 누구죠? 도법 스님 쪽인가요? 그쪽에서 그런 저런 상징 표현 쓰는 거 봤는데 똑같아요. 요거랑 하나의 알에서 우주가 나오죠. 이게 영이고 태극이에요. 태극이 동물 동식물로도 표현됩니다. 땅으로도 표현돼요. 하늘로도 표현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극을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렇게 그냥 우주, 이 천지 만물을 그냥 이 우주로 하늘로 대표한 것뿐이에요. 자세히 그리면 이 안에 땅도 그리고 생명체도 다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를 낳은 씨알, 그냥 그 자체, 우주를 낳은 씨알. 그리고 그 씨알이 동서남북을 경영할 때 상징은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건 동물의 군집 집단의 모습이건 다 만물은 이 모양을 취하게 돼요. 태양은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경영되게 돼 있어요. 만물은 다저 모양을 취합니다.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이걸 취해야 돼요. 가정도 이렇게 중심점이 있고, 예. 동서남북이 있어서 경영해 갑니다. 그래서 저게 모든 정치학의 그 이데아랄까요? 정치의 이데아는 이거예요. 사람 사는. 논어에서 이 자리를 북극성이라고 부르면서, 북극성은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예. 모든 별을 움직인다, 움직이게 한다.
그게 올바른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게 저 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만으로 동서남북을 올바르게 경영되게 만들 정도의 뛰어난 통치자, 그런 양반을 황극이라고 합니다. 양심 덩어리여야 돼요. 양심 덩어리로 임금 자리에만 있어도 신하들이 벌써 다 그 임금에 불타오르는 그 힘의 영향으로 양심 안 하기 힘들어져서 다 같이 양심으로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조직. 그 조직의 중심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인류의 중심점으로 제시한 게 십지보살인 거예요. 화엄경에. 십지보살은 삼계의 왕이다. 그래서 온 우주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화엄경에서 심지어 힌두교의 시바신까지 들먹이면서 십지보살이 그 힌두교의 그 시바신 같은 존재다. 십지보살이 그 우주에서 제일 왕. 인도 입장에서 볼 때는 시바신이 십지보살이에요. 뭐 비슈누신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바신을 많은 분들이 또 십지보살이라고 얘기하니까 화엄경이 그걸 가지고 인용한 거예요. 인도에서 시바신이 그 이 온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불교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다. 여기에 십지보살조에 감이 있습니다. 화엄경이 제가 강의 때 해드렸고요. 이렇게 지금 벌써 화엄경 만드신 분만 해도 이미 다른 종교의 그 십지보살과 소통시키고 있어요. 이 양반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나라 경전까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에서는 환웅이라고 환인 환웅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이 존재다. 다 나갑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예수라고 하더라. 이게 지금 다 하나예요, 원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우주적인 정부를 구상하고 우주적인 이 조직체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로지 양심으로 굴러가야 됩니다. 이게 이 사바세계의 그냥 이런 예토, 더러운 세계 땅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들과는 달라요. 이거는 정토라고 하고요. 정토의 조직은요, 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심이 제일 밝은 이가 갈수록 이제 양심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양심의 더 밝은 이들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가르치면서 또 거듭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의 그 조직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가는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여기서 내가 이런 그럼 이런 게 지금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불교의 승가 공동체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런 말보다는 저는 사도 교회나 이런 것보다는 사도 공동체죠. 교회라는 건 결국 성도나 사도 공동체고 이쪽은 보살 공동체예요. 불자나 보살 공동체. 그럼 이런 양반들이 불자니 보살이니 성도니 사도니 이런 말 들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국태국 황극의 하나님 이 무국태국 황극의 불성을 만나야 되지 않나요? 예,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중심점이 딱 우리 안에 마음의 점이 딱 찍힌 거예요. 중심점이 딱 찍혀서 너도 보살의 일원이야. 너도 성도들의 일원이야 라고 딱 규정이 되는 겁니다. 점을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홍익학당에서 신사 이상 그냥 참나 체험만 해도 신사죠. 체험만 하지. 아직 개념화가 제대로 안 됐더라도 체험만 해도 뭔가 점은 조금 찍혀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우주의 중심점을 만났거든요.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만나는 봐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우주의 중심점이.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 중심점. 하느님, 불성, 성령. 양심의 본체를 만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그 점이 찍혀야 이제 성도도 되고 불자도 되는 거예요. 그 점 자체가 안 찍히면은 성도 불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조직의 일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일원을 받아들일 때 불교에서는 견성 체험을 시키는 거고요. 기독교에서는요 성령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뭐 물에 한번 들어 뭐 그 물로 세례를 받거나 물에 뭐 담궜다 빼거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한번 만나야 돼요. 아, 무한한 평화와 무한한 영감, 무한한 양심의 자리인 모든 창조성의 근원인 그 성령 자리를요. 1초라도 체험하셔야 그때부터는 그 전하고는 달라집니다. 세례를 받으신 게 돼요. 사도들의 글을 보면 성령, 그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 강의했지만 거기 가서, 그쪽 가가지고, 이방인들 지역인데 가서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뭘로 받았냐? 물로 받았대요. 그러면
땡. 성령의 세례 안 받으면 그거는 땡.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제 강조된 게 성령의 세례예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바로 해줘요. 바오로가 앉혀놓고 바로 안수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학당 같으면? 자, 눈을 바라보시고, 모른다 하시고, 존재하죠? 예,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지금 학당이 성령의 세례를 아주 쉽게 지금 보편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뭐가 있긴 있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네? 이거 확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세례예요. 그럼 이 양반은 이제 삶이 달라지죠.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내 영혼 육에 새로운 영감이 이제 솟구쳐요. 영에서부터. 저 근원 성령에서.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영, 혼, 육. 뭐 밖에서 새로운 게 들어올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영에서 새로운 게 솟구쳐 나와야 돼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와서 좋겠지 하는 게 지금 성령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영이 성령이에요. 근데 영이 각성했을 때를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가 강림했으니까 원래 영이 이런 내 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드러나가지고 나라는 존재감이 영인데 나라는 존재감이 별 의미가 없었죠. 지금도 존재하시는 건 알아요. 공부 안 하는 분도 자기 존재하는 건 알아요. 자기 영을 희미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영 상태예요. 근데 이게 산영이 된다는 건요. 갑자기 영이 또렷하게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영이 각성되는 게 사실은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똑같아요. 내 영을 탁 각성해놓고 보니까 이게 내 영이라고? 아닌데? 이상한 영인데? 이거는? 우주적인 영인데? 그럼 성령이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 영이거든요. 내 영혼의 본질이니까. 내 영이 각성했는데 성령이 강림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요. 그게 성령.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도 소멸된다라고 해요. 성령이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안 느껴지면 내가 이제 내 안에서 내 영이 신통하게 안 느껴지면 다시 희미해지면 성령이 사멸한 것 같은 거죠. 참나가 죽었구나, 참나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령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지속적인 자각을 통해서. 지금 일주보살이라는 건요. 안주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들어앉아버린 거예요. 지금 성령이 강림해서 여기 안주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이 와서 여기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 나 안 나갈 거다 하고. 불교식으로 보면요. 영이 자신의 영, 참나가 자신의 참나가 온전히 각성된 거죠. 각성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나의 존재감이 이제 비록 은은할지라도 확고히 드러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사건입니다. 내 영이 각성했다는 측면으로 말하면 불교고 성령이 강림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 거죠. 똑같아요. 말하는 현상은. 성령이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강림하면. 여러분이 신성과 하나 될 때 여러분 혼과 육에 어떤 은총의 세례가 펼쳐질까요? 혼은 원래요. 혼은 원래 우리 에고 작용이잖아요. 혼은 이 늘 불안해요.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탁 와버려요. 죽는다 해도 초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겁내하는데 그 겁내하는 중에도 성령의 초연함이 있어요. 그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성령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초연함. 그리고 거룩해요. 양심 덩어리입니다. 양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진리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탐진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소망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가 열려요. 영감이 와요. 이 지혜는 직관으로 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갑자기 문득 영감이 와요. 안에서. 이게 다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열매를 받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뭔데요? 다 지혜, 자비, 기쁨, 화평 이런 거예요. 바오로가 얘기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제가 그걸 육바라밀에 대조해서 산상수훈 인문학책에 다 실어놨습니다. 강의도 해서 올렸고요.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등장하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는 게 육바라밀이 우리도 지금 공부하지만 육바라밀이 다 오진 않죠. 처음에 다 내가 수용할 수 있게 오진 않아요. 오더라도 내가 다 수용은 못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바로 수용 가능한 것들이 선정이죠. 즉 평안은 바로 옵니다.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게 선정과 지혜예요. 이 평안과 이 지적 직관이 여러분이 처음에 포착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먼저 오는 거예요. 작업을 먼저 하려고 오는 거예요. 평안을 주고 새로운 지혜의 안목을 열어줘야만, 여러분이 진통제를 주면서 치료제를 제시해야 여러분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선정과 지혜를 통해 일주보살이 이르는 길을 지난 시간까지 강의했잖아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을 만나면서 이 혼이 안정을 찾고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 심안이 열리는 거. 요게 지금 정해상수고 이제 성령이 어딜 떠나지 않아요. 딱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내 영이 각성된 거고 성령이 강림한 거죠. 강림해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제 소멸된다, 안 된다를 떠난 상태가 되면 일주보살이에요. 기독교에서도 그 정도 하면 일주보살. 이 정도면요. 처음에 성령을 한번 맛만 봐도 우리가 말씀드리는 몰라 체험을 통해서 참나, 즉, I am 상태, 나라는 존재감을 깨치기만 해도 있다는 거, 그 자리가 확실히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자각만 해도 세례를 받고 도노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학당에서는 한 신사나 되죠. 이제 첫 체험, 제대로 된 체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만났다는 건. 그런데 일주보살, 지금 그러면 예비 8급보다 더 낮은 그 신사에서 이제 예비 8급, 이 신사 문사가 예비 8급이죠. 학사가 8급입니다. 학당 8급 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한 9급이죠. 그래서 신사는 한 9급이지만 급수로는 참나 체험을 한 9급이에요. 달라요. 그 정도 되면요. 이제 기독교에서 성돈이 이제 불교에서 불잔이라고 말을 좀 그래도 해도 부끄럽진 않아요. 체험을 했으니까. 사람이요. 해봤다, 안 해봤다가 얼마 중요한데요. 해봤다는. 뭐 우주 비행사들도 뭐 달나라에 가서 삽니까? 달나라 가봤다지. 그쵸? 근데 가보기 전과 간 후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체험해봤다가 중요해요. 일단 해봤다. 그게 그래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요. 세례 받았는데 도로 타락하더라. 이게 사도들의 글에 나오거든요. 타락할 만하죠? 참나 체험했다고 여러분이 늘 하는 건 아니죠. 또 타락해요, 다시. 그래도 나는 그냥 예전처럼 사는 게더 좋더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체험을 살려가고 있다. 그러면 훌륭한 성도고 훌륭한 불자죠. 훌륭한 저희가 볼땐 양심 지킴이죠. 그럼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일주보살 정도 된다는 건 내면의 평안이 늘 흐르고 그리고 늘막 평안이 막그 넘치고 이런 건 아니라도요. 힘든 중에도 평안이 늘 흐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불성 안에 사니까. 그래서 평안이 늘 흐르고 그 평안 속에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에고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일주보살도요. 힘들다. 지금 우리가 말한 1급 정도의 경지가 돼도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 에고의 이 소리는 다 나와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도 아, 이 잔을 좀안 왔으면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 에고의 말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해요. 하는데 평안이 늘 흐른다는 얘기는요. 다른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또 다른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걸 또 수용하고 있는 안목이 있어요. 수용하면서 그래도 받아들이고 답을 다시 찾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안에 있어요. 그게 가치가 아니까 정의 쌍운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이죠. 성령 안에서 이제 거듭났다 하는 거. 이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거듭난 사람. 온전하게는 아니에요. 이제 거듭남을 확실히는 체험할 수 있는데 온전한 거듭남은 영혼육이 다 이제 성화돼야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났다고 할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영이 내 안에서 질적으로 변화되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혼과 육은 영에서 오는 세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제. 여기서 오는 뭔가 영적인 공급이 계속 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게 이제 일급보살의 핵심입니다. 좀 기독교랑 불교를 약간 통합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그 불교 분들이 이주로만 말씀드리면 기독교 분들이 또 이해를 못해요. 나도 일주보살 되고 싶은데, 나도 성도가 되고 싶은데 이런 얘기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 요즘 보니까 교회나 절이나 다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신문지상에 좋은 걸로 절대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의인 발견 뭐 이런 식 기사는 거의 드물고 있어요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우리 입에서 쌍욕이 나오게 하는 이거는 이게 상식인들도 안 할 짓거리인데 일반인도 안 할 짓거리인데 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하는 건요. 이게요. 큰 악업 짓는 거예요. 왜냐? 이 성직자들은요. 자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불성의 그리고 성령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가 되게 막중한 임무를 자처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생계도 해결하면서 도도 펴고 이 전도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악업을 짓게 되느냐? 그게 만약에 진짜 생계를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들은 장사꾼은 생계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직자가 그런 짓거리 해버리면요 도를 망쳐버리거든요.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낙망을 하게 됩니다. 도라는 게 저런 거냐 하고 따른다고 해도 오도 되는 거고 그걸 보고 낙망을 해도 우리가 진리에서 낙망을 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죄가 커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 좀 그 인간의 좀 그 못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낙망하지 않아요. 아니 장사꾼이 저런다니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지 않아요. 장사꾼이 돈을 쫓다 보니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성직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요 도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달라져요. 역시 믿을 놈이 없구만. 그러니까 양심은 무슨 얼어 죽을 양심. 그런 분들이 괜히 이제 저를 또 대선 나간다고 하니까 이 새끼도 사이비였군 이런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분들이 하도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사람들이 보고 전형적인 패턴이군 이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지경이 됐냐 이거죠. 성직자가 그 이 성인들을 대신해서 도를 전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자각하신다면 그냥 내가 장사를 하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영적 사업이라는 게 자본금 없이도 자본가들을 뒤통수 쳐서 착취할 수 있는 이빨만 잘 까면 사람을 세뇌시켜서 투자를 제일 적게 하고도 제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욕심으로 접근하면 무섭죠. 그것 때문에 매력적인 사실은 직업이에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있는 한 사이비 교주들은 계속 극성할 겁니다. 이만한 게 없거든요. 한번 세뇌만 걸면요. 다 갖다 바치기 때문에. 몸, 마음, 돈 다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그런 욕심 세력들, 소시오패스들이 세상에서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서서 양심 공동체를 구축해야 됩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무슨 모여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 안에서 하나 되자는 거죠. 양심 안에서 우리가 외국에 살더라도 양심 안에서 하나 돼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꼭 그 한 몸의 다른 부분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니까요. 양심 안에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자명해서 했을 뿐인데 서로 협업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공동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양심 안에서만 움직이면 놀랍게도 하나 된 윗사람이 명령해서 한다 그런 조직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벌써 부당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양심에 어긋나도 해야 되는 조직이 돼버리면 이미 그건 꽝인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하는 조직은 양심이 살아있고 오직 양심에 복종하기로 맹세한 조직이요. 고고 자 일주보살은 그런 조직 그런 공동체의 아주 훌륭한 구성원이 됩니다. 일주보살부터는 아주 훌륭한 구성원입니다. 참나 안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 안에서 참나의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자기의 영혼 안에서 예, 성령의 세계를 구축한 거예요. 늘 양심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늘 양심을 보고 살 수는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잘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해 쌍운. 성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이는 경지인데 어려운 얘기 등장합니다. 아공 복공의 보편 법칙과 근본 원리를 자명하게 이해하여 앞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아공의 보편 법칙, 법공의 보편 법칙은 뭡니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법칙을 말해요. 우리가 현상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아공은 뭐였죠? 예. 에고의 작용들은 무상고 무하여 참나는 상나가정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지금 이렇게 법칙으로 표현되죠? 이러면 보편 법칙이에요. 근본 원리는 뭐라고요? 이렇게 말로 하기 전에 그 원형의 정보를 근본 원리라고 해요. 같은 겁니다.
동전의 앞뒤예요. 현상계 안에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되면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지금 그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그 원형의 정보를 근본 원리,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 그러죠. 이데아라고 합니다. 법공의 이데아는 뭘까요? 그 여러분 안에 어떤 직관으로 알아지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데아고요.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마음법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 마음법은 공성의 작용이라는 거. 자, 이거를 자명하게 이해하여 참나 체험을 하면요. 참나를요. 여러분이 몇 초만 만나도요.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참나를 몇 초만 만나도 그 사이에 직관이 딱 올 수 있습니다. 아, 일체가 아공이고 법공이구나. 이거 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만남이 길었냐 짧았냐 보다 만남이 찌느냐 약했냐 이게 중요하겠죠. 만남이 진하기만 하면요. 짧은 만남에서도 여러분 이 지혜를 자명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 쌍수는요. 우리가 짧더라도 정의 쌍수 상태가 있고 명상을 오래 하시더라도 정의 쌍수가 아닌 상태가 있어요. 즉 선정에 참나를 만날 정도의 선정이 안 되고 마음은 편하긴 한데 참나를 모르겠다거나 이 선정. 자, 혼으로 닦는 수행은요. 영을 못 만나면요. 선정은 닦는데 혼으로 닦는 수행은 선정 바람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선정은 해요. 마음이 편하긴 해요. 평소보다. 근데 참나는 못 만났어요. 참나가 주는 평화는 아직 맛을 못 봤어요. 선정 바람일은 아닌 거고요. 예, 이쪽이 지혜. 제 강의 듣고 아공, 복공에 대해서 꽤 이해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직관적 체험은 없어요. 즉 참나를 만나야 참나 안에서 우리가 아공, 복공을 이해할 텐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를 이해하는데 자 우리는 참나 안에서 아공, 복공을 이해하는데 결국 같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 성부, 성자 이해한다는 게 결국 이제 아공, 복공, 구공, 양심의 공까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부, 성자를 이해한다로 다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부를 이해한다는 건요. 일체 우주의 근원이 참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아공, 복공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자를 이해한다는 건요. 양심을 구현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건 구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입니다. 아공, 복공, 구공을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를 이해하게 된다는 걸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참나 안에서 아공, 복공, 구공. 즉 자아의 진리, 존재의 진리, 양심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짧은 성령 체험만으로도 성부, 성자가 직관적으로 탁 올 수도 있죠. 아, 이런 분이구나. 마찬가지로 짧은 체험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체험이건 긴 체험이건 선정 바라미를 얻고 지혜 바라미를 얻으면 짧더라도 정의 쌍수를 정의 쌍수는 그냥 저런 후천적인 선정과 지혜의 닦음도 쌍수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같은 표현 쓰긴 뭐하지만 어떤 제대로 된 진정한 정의 쌍수를 얻으신 거예요. 진짜 참나를 만나게 되면. 그런데 예, 그 만남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길어지다가 만남이 짧았을 때는 8급, 7급이었죠. 1시간 정도 만나면 5급, 6급. 원하는 대로 만나면 3급, 4급. 그러다가 이제 참나 안에 들어앉으면 이제 1급까지 도달했잖아요. 그 1급의 경지니까 아공, 복공의 보편 법칙과 근본 원리를 자명하게 이해하여 삶의 토대로 삼아버린 경지임. 이제 거기 완전히 안착돼버린. 참나가 날 떠난다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경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참나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거 알아버린 경지예요. 이제 진정한 이제 제대로 된 성도이자 제대로 된 불자 아닌가요? 내가 부처의 자녀라는 걸 그냥 진짜로 알아버린 거예요. 정확히. 자, 그런 경지. 이거는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불에 손을 넣으면 탄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자명하게 이해하고 삶에 활용하는 경지다. 즉, 여러분이 매일 지금 불에다 손 넣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의식하며 사시진 않죠. 근데 불을 보면 자동으로 조심하시죠. 마찬가지로 정의 쌍수가 되면 늘 깊은 선정, 늘 깊은 지혜 속에 있다는 건 아닌데 이제 아공, 복공의 지혜가 내 삶에 딱 이제 뼛속까지 새겨져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아공, 복공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기독교 성도 같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겠어요? 뭐 문제 생길 때마다 성부 의식하고 성자 의식하면서 풀어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전에 일주보살 전에는 이래요. 성령 안에서 막 성부성자 만날 때는 좋다가 또 막상 이제 또 주식에서 주식이 오늘 뭐 떨어졌대 그러면 다 어디 가요? 성부성자는 안 계세요. 나 혼자 또 우주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또 자각해요. 아 그렇지 하고 다시 또 10분 명상 틀어놓고 모른다 괜찮다 하면 또 만나요. 아 아버지 제가 좀 멀리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면서 또 만나는 이렇게 좋은데 왜 그렇게 만남을 내가 피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늘 생겨요. 그러다 이제 이런 만남, 이런 식 고민이 사라져가는 게 일주보살입니다. 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공 복궁 지혜도 명상에 들 때는 아 일체가 무상고 무하지 참나가 영원하지 그리고 참나에서 우주가 다 나왔지 이런 기가 막힌 생각들을 막 하다가도 딱 또 문제 터지면 잊어버려요.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탄다 요거 안 사라지죠. 없는 것 같지만 안 사라져요. 이 생각을 늘 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안 사라져요. 필요할 때 바로 튀어나와요. 그런 느낌으로 정해쌍수가 굴러가면 된다. 은근한 참나의 느낌에서 선정과 반야를 끌어내는 것이 습관화된 경지. 그러니까 평소에 깊은 선정이 아니라도요. 참나의 존재, 나의 존재감을 은은하게 느끼다가 필요하면 바로 선정과 반야를 끌어낼 수 있는 경지, 더 깊은 단계로 끌어낼 수 있는 경지. 그게 습관화됐다는 건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경지라는 겁니다. 순경이건 역경이건, 그러니까 힘들건 편하건 내가 대하는 경계에 대해 곧장 몰라 하고 내려놓고 자 이거 하실 수 있는지 보세요. 어떤 경계, 지금 되게 힘든 경계도 몰라 하고 내려놓고 즉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끌어내면서 자명한 육바람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 아공 법공에 근거한 육바라밀 분석. 육바라밀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육바라밀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그런 지혜. 요건 있어야 일주보살이다. 나머지 바라밀은 참나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곧장 구현되지는 않는 경지이다. 즉 여러분이요. 참나 은은한 참나를 느끼잖아요. 그 참나한테 좀 더 몰입했을 때 평안이 오고 지혜는 오는데 베푸는 마음, 그리고 유혹을 끊어내는 마음, 진실을 수용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출동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면 나오겠지만 선정과 지혜 나오는 것만큼 바로 나오진 않더라. 그럼 그 정도면 일주보살이다. 아직 육바라밀을 자기 안에서 다 끌어내서 쓰지 못하지만 선정과 지혜는 확실히 챙기고 사는 사람. 이러면 되죠. 선정이 몰입이고 제 몰입책에 보면 지혜가 몰입사고죠. 어떤 일에든 딱 참나 슈퍼의식을 각성해서 몰입해가지고 문제를 자명한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명한 사고를 통해 결론을 잘 이끌어내면 보시도 할 수 있고 지계도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이루어지겠죠. 일지보살과의 차이는요. 일지보살은 몰라만 해도 육바라밀이 들썩하는데 이 부분은 몰라만 하면 선정과 지혜만 들썩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보살은 육바라밀 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덜 들고 일급보살은 선정과 지혜는 힘이 덜 드는데 나머지 하려면 좀 각오도 다지고 더 몰라도 더 투입하고 해야 일이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지혜도 좀 다르죠. 일지보살이 갖고 있는 지혜는 구공의 지혜잖아요. 양심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잘 알고 일급보살은 어떤 체험적 이해는 있습니다. 체험은 있는데 양심을 선명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그냥 그 차이인데 그런다고 육바라밀 분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분석은 상급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근데 체험적 이해가 있으면 상급이에요. 즉 내 안에서 양심을 만나긴 해요. 그런데 자명한 이해가 아니라는 건 시원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선정 측면에서는요. 은근히 느껴지는 참나가 이미 온전함을 자명하게 깨닫고 있고요. 참나의 진심으로 안주할 수 있는 경지가 이루어짐. 그럼 이걸 기독교식으로 하면 대박 아닌가요? 은근히 느껴지는 성령이 이미 온전하심을 자명하게 깨닫고 성령의 진심으로 안주할 수 있는 경지가 이루어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경지가 이루어질까요? 교회 다니시면서. 11조? 아닙니다. 돈 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다. 이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계율과 율법과 상관이 없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는 계율이니 돈이니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얼마나 몰입했느냐. 믿음이 뭐냐면 몰입이에요. 얼마나 몰입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몰입을 하면 바로 얻어집니다. 아무리 죄 짓고 사셨더라도 몰입을 하면 바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얻어진 뒤에는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얻어진 뒤에는요. 율법을 더 잘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반전이죠. 만난 뒤에는 이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죄 지으셔도 되는데 만난 뒤에는 이제 죄 지으면 힘들어지죠. 죄 못 짓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찜찜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전에는 죄의식을 못 느꼈는데 이제 죄의식을 팍팍 느끼게 돼요. 이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왜곡시켜서 구원받는 데는 행실을 보는 게 아니시래. 그냥 믿음만 보면 천국 간대. 아니에요. 천국은 행실을 봐요. 뭐 하나님 성령 강림하는 거는 여러분 믿음을 보는 거고요. 천국은 행실을 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천국은 못 가세요. 근데 성령은 강림할 수 있다. 성령의 세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두 개 구분하세요. 도노는 가능한데 믿음만으로 점수는 행실로 이루어집니다. 요것만 딱 구분하시면 성경 오해하실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안 하세요.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왜요?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거 자꾸 뭐 지적하고 그러면 오시겠어요? 교회에.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냥. 반야, 참나에 집중만 하면요. 곧장 아공, 복공을요. 자명하게 직관하게 돼요. 아, 그 느낌이 바로 와요. 그렇지,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지 그게 탁 여러분한테 직관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육바라밀 분석도 일반인보다 잘합니다. 요 정도가 1급이에요. 좋죠? 1급. 저 같으면 1급만 얻고 재밌게 살 겁니다. 막 쉽지 된다고 막 잠 못 자고 이러지 마시고 1급만 얻으면요. 이제 놀아도 공부가 돼요. 왜 1급 정도 해놓으면요. 습관이 있고 얻어놓은 실력이 있잖아요. 이제 이때부터는요. 만화를 봐도 육바라밀 분석하고 있고요. 이제 영화를 봐도 깨어있고 집에서 뭔 일이 생겨도 일단 몰라 하게 돼 있고 왜냐면 이 맛을 알고 있잖아요. 참나가 늘 내 안에 있고 그럼 몰라 할 수 있고 육바람을 분석할 수 있고 아공 복공 지혜를 아는데 자명하게 벌써 인생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요. 1급 정도 하고 한참 놀면요. 놀아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게 돼요. 잘하고 못하건 쉬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이 1급까지만 어떻게든 사람들을 몰고 가면 1급이면 톨게이트 보이는 데까지는 온 거거든요. 톨게이트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놀다가 들어갑니다. 난 절대 빨리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하셔도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가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제 목표가 공부 지도 전략이 이래요. 1급까지 그 알차게 공부를 딱 시키면 1급에서 일단은요. 사시면서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죽기 전까지 들어가실 거예요. 한 생에 일지보살들을 뽑아낼 수가 있죠. 학당에 오셔서요. 앞으로 빠르면 유치원생들도 올 거예요. 근데 뭐 좀 늦게 와도 괜찮아요. 1급까지 일단 빨리 가시고 1급이 확고해지면 놀면서 해도 일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모르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어서 사시면 육바라밀이 이해되게 돼요. 삶이 계속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1급까지 얻으신 뒤에 진공상태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1급까지 얻으신 뒤에 세상 풍파 속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풍파 속에서 이런 몰라와 자명함을 계속 쓰시는데 1급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육바라밀을 결국 그리고 육바라밀이 답이라는 걸 미리 지도 다 받았는데 그걸 지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유튜브 강의를 통해 지식은 넘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해쌍수를 얻었다 그러면 일찍 가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분명히 가십니다. 제가 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급까지만 강조하면 일찍은 강조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들어가실 거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는 양심이 답이다 이런 말을 막 하시다가 갈 거예요. 주변에 손자 붙잡고 야 양심이 답이다 육바람이다 이런 게 생활화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만해지는 거죠. 이런 양반들이 넘치는 한국 가면 제가 예전에 꿈꿨던 거예요. 한국 가면 불교인들이 한국을 무서워하게요. 그냥 반매는 할머니도 아공 복공을 알아. 이런 나라 멋있지 않나요?
기독교적으로는 요즘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한국 가면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을 그냥 그 편의점 직원도 다 알고 있는. 편의점 직원을 얘기한 이유가 공항에서 이제 처음 들어와서 편의점 가서 탁 그 물을 딱 달라고 하는데 아시죠? 이거. 이게 다 성령의 작용인 것 같아. 바로 그럴 수 있는 외국인들 쫄게. 한국 무서운 나라다. 어때요? 이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건 잘 자신 있어요. 뭐 다른 걸 저한테 하라 그러면 뭐 인공지능 이런 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전자계산기 만든 분만 해도 존경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알 수 없는 그 기계를 만드신 분들. 스마트폰 뭐 하느님이죠. 이거 만든 분들은 다 존경해요.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제가 자신 있어요. 사람의 영성을 개발시켜서 예, 이런 신성의 세계 속에 살게 하는 거 이런 건 제가 자신 있으니까 제 말씀 한번 듣고 믿고 해보시면 1급까지만 꼭 가시기 바래요. 일주보살만 가시면 그 이후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공부한다면 1급까지 간 뒤에 나 재밌게 살겠다 하는 게 그거예요. 1급까지 얻으신 그 실력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계속 활용하면서 재밌게 사시다 보면 또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라 말아가 아니라 본인 내면에서 터져 나와요.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 육바라밀의 진술을 만행을 통해 맛보시게 되면 그때 그게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새생생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확고한 토대 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을 불교에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일주보살이 불태지라 그래요. 일주보살부터는 불태전이라고 뒤로 잘 후퇴를 안 한다. 노력하면 후퇴할 수 있는데요. 잘 후퇴를 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주보살까지만 여러분이 가시면 놀아도 공부를 하고 있게 돼요. 아, 자기도 모르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해보는 겁니다. 보조스님도 일주를 그렇게 일주를 도노의 극치처럼 얘기하신 게 일주만 가라 이거죠. 일주만 가라. 그 뒤로는 보조스님 이론은 그래요. 일주만 가면 일지 이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 쌍수로만 계속 살면 되는 거야. 일지 이지는 살다 보면 그냥 하나씩 얻어지는 거지. 정의 쌍수 할 줄 알면 된 거지. 게임으로 치면 이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일주보살은요. 게임을 즐기는 요령을 확실히 얻은 거예요. 그러면 레벨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 자체를 즐기는 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재밌게 게임을 하다 보면 레벨은 알아서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이지 올라가는 걸 보조스님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수신결, 앞으로 수신결 강의 제가 원음 방송에서 하잖아요. 들어보시면 일지이지 삼지 얘기는 안 합니다. 이분은 오로지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얻었냐 못 얻었냐. 얻었으면 인생을 재밌게 살 거고 남는 장사를 할 거고 못 얻었으면 인생이 팍팍할 거고 인생을 손해보는 거다. 오로지 이거예요. 관점이. 1급 돼서 그냥 재밌게 정의쌍수만 쓰면서 살다 보면 무슨 문제가 닥치건 아까 설명드렸죠. 무슨 문제가 닥치건 몰라하고 자명 아공 복공 되새기면서 육바람을 분석하면서 살아가시면 여러분 이미 훌륭한 보살이세요. 훌륭한 보살 공동체의 일원이세요. 이런 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럼 된 거죠. 그럼 지상에서 이 화엄세계 만들 여러분만의 이제 각자 소임이 나옵니다. 자기 맡은 게 나와요. 그거 열심히 하시면 사시면 돼요. 세세생생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윤회해야 돼요. 이런 분들 계시고 최근에 학당에도 전 다시 안 태어나는 게 목표인데 그 답을 학당에서 얻고 싶습니다. 이런 학당 강의를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몰라 괜찮아 그리고 아공복공 분석 자명 육바라밀 분석을 왜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싶어요. 세세생생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토대를 갖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겁나시죠? 죽음이 겁나죠? 다음 생 겁나시죠? 지금 이러면 땡입니다. 정액상수 투입하세요. 몰라 투입하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음 생에 대한 걱정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게 내 참나의 작용이란 걸 아공복공으로 인지하신 다음에 육바람일 잘하실 생각만 하시면 여러분은 보살이에요. 즉 일주보살만 되면 여러분은 이미 보살이에요. 더 안 바라셔도 돼요. 세세생생 이렇게 사시면 일지이지 따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의성신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면 된 거죠. 이거 되면 여러분 생사 걱정 다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일체 뭐죠? 오원개공, 법공만 깨치시고도 구공 얘기도 안 나왔어요.
법공을 깨치시고는 일체 고액을 넘어가 버리셨다는 건요, 생사 걱정이 나도 그것도 공한 줄 알고 그냥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일체 고액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마음도 이것 또한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법공 깨치고도 그 큰 소리를 하시는데 구공까지 깨치면 끝나요. 그러면 아공, 법공, 구공까지 가면 뭐 일체 고액을 넘어간다. 지금 여기서 바로 넘어가셔야지 다음 생에 뭐 수행이 완성되면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찰나찰나 마음 일어날 때마다 아공, 복공, 구공이죠. 육바라밀까지 출동시켜서 여러분 역량 되는 대로 요리를 하시다 보면 현상계 안에서 이제 생사 걱정 안 하고 내생 걱정 안 하고 사실 정도 돼야 여러분이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 걱정하고 내생 걱정하실 때는 깨어 있지 못하실 때예요. 그렇죠. 깨어있지 못할 때. 아공, 복공을 지금 신뢰하지 않고 계실 때 그 걱정이 나요. 그러니까 생사 걱정이 날 때 아, 내가 참나 선정을 놓쳤구나. 아, 지혜가 약해졌구나. 다시 몰라 투입. 다시 아공, 복공 되새김. 그리고 육바라밀 분석 투입 딱 하면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생사 문제 걱정돼서 어떻게 답을 주세요. 사후세계는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아요. 되게 미안한데 그냥 몰라 하시고 지금 여기서 자명해지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계를 경험해 봤다 한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진짜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얘기도 못 믿어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부처님이 하신 얘기도 못 믿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제가 막 있다고 하면 또 안심이 될 것 같죠. 근본적 해결은 안 돼요. 이미 충분해요. 그런 얘기는. 저 말고 성자들이 해놓은 얘기 많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있는 마음을 돌리시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 이게 답입니다. 저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몰라 하시고 아공 복공을 되새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묘하죠. 답이 여기 있다는 게 묘하죠. 그게 반야신경에서 해놓은 얘기예요. 딱 첫 대가리에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이 돼가지고 복공 깨친 뒤에 일체 고를 넘어가 버렸다. 소승식으로 이해하면 무상고 무아인 세계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땡입니다. 그냥 재밌게 살아가시는데 일체가 공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실 수 있게 됐다. 실력이 됐다. 그게 일주보살부터는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5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원돈성불론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또 재미있는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